오늘도 이 새벽에 또 하나님 사랑에서 거룩한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은 부록과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은 20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 20장 또 살피고요. 항상 부록이 또 더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잡지를 사면 부록 때문에 사더라고요. 요한복음도 그래서 21장 부록이 또 굉장한 은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또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라고 시작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 또 창기였던 가장 바닥에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른 아침에 정말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이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른 새벽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안에 어두운 마음, 주님이 죽었고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는 그 슬픈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세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지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죽었을 때, 그 말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때도 주님 보고 싶고 주님 찾아가느냐, 그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마라, 그래서 미리암,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미리암의 헬라식 표현. 근데 이 마라라는 단어의 뜻은 아시죠? 쓰다. 근데 이 마라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 마라라는 단어가 쓰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반란, 역전, 그러니까 리벨리언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귀신 들렸고 창기였고 바닥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된 거예요. 그 이름에서도 그 인생이 예수 만나고 뒤집어진 것을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여러 마리아만 십자가 앞에 오죠. 예수님 죽었을 때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러 이 무덤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사랑한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주님 죽은 것 같아. 삶이 바뀌는 것도 없고 여전히 나는 몸이 아프고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모든 게 막히고 여전히 나는 살아가는 게 두렵고 힘들어.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시나? 그런 그 순간에도 그 대답지 않는 주님이 보고 싶은 사람,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그분이 서운한 게 아니고 속상한 게 아니고 그래도 난 그분 보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고 답답하면 시험이 들죠, 그렇죠? 하나님께 시험이 들면 답이 없어요. 그때 교회 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감은 뭐하냐? 바뀌는 게 있냐? 잠이나 더 자고 몸이나 편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무 응답을 안 해도 난 주님이 좋아. 그래서 거룩한 전을 찾아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회개했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무덤 찾아가는 사람 막달라 말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그 주님 찾아가고 있나? 전 베드로와 요한처럼 집에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부자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놓치지 말고 주님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 부활했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해요. 누군가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3절을 보면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무덤으로 가요. 근데 4절에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해. 둘이 같이 다름질해. 경쟁하는 것 같죠. 누가 더 빨리 가나.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만 급했지? 발은 누가 더 빨라요? 요한이 더 빨라요. 이 사랑하는 그 다른 제자가 더 빨라. 그래서 그가 먼저 무덤에 도착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여기서 이 보았다라는 이 블레포라는 단어는 슬쩍 본 거예요. 슬쩍 봤더니 뭔가 이상해. 뭔가 시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는 지금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그 사이 베드로가 와서 훅 들어가죠.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훅 들어가는, 뭐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보는 사람.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요한의 영성이에요. 요한은 누구보다 예수님 사랑하던 제자예요. 또 그 주님이 사랑하던 제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지만 이웃사랑에 있어서는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존중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 멋지죠? 그래서 자기 이름은 드러내지도 않고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하고 늘 베드로를 앞세워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이어져 가는 이야기를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분 사랑받는 거에는 누구에게도 지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할 때는 이 요한처럼 질서를 지키고 세워주는 사람이 될 때 덕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룹장이 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목자가 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할 수 있지만 또 그룹 목사님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서로 간의 질서와 격려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요 더 복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들어가서 봐요. 여기서 보다라는 이 단어는 세오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세오레오에서 theory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유심하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뭘 관찰해요? 7절에 보면 머리 쌌던 수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았고 또 딴 곳에 이렇게 개켜 있다, 쌓아놓았다. 아주 치밀하게 보는데 이것은 시신을 옮긴 것이 아니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어때요? 8절에 보면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아니요. 이건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9절에 보면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죠. 시체가 없어진 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본질을 믿어야 되는데 이상한 걸 믿어요. 설교를 해도 본질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예화의 은혜를 받고 엉뚱한 이야기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치웠다. 그래서 이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죠. 주님이 부활했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시체를 치웠다면 이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어떤 사람이 치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문제가 예수를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있어? 부활했어? 보여봐. 아무리 부인한들 부활한 주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상황을 봐봐. 되는 거 있냐?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뭐 바뀌는 거 있냐? 야, 너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아무리 그 상황과 문제를 떠들어도 계신 하나님은 절대 치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전제 위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똑같아요.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집으로 가요? 시체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없어졌으면 예수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그냥 돌아가요. 왜 집으로 돌아가? 집이 뭐죠? 내 경험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내 전제예요. 그 위에서 지금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니까 부활은 상상할 수 없어요. 누군가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가지 못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 집을 떠나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전제 위에서 성경을 보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자기 수준에, 자기 생각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건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아가 부인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전제, 내 모든 것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죠. 이 무덤 밖이라고 하는 것, 믿음 밖에 있는 거예요. 믿음 밖. 아직 마리아는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울 수밖에 없어. 부활의 신앙이 없이는 우리의 삶엔 눈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죠. 무덤 안을 본다는 건 이제 믿음의 전환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 안에 보니까 13절에 천사들이 나타나죠. 여자여, 어찌 우느냐? 너 왜 울어? 주님 부활에 계신데 너 왜 우냐는 거예요. 우리 공간복음에서는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요. 그래서 천사가 왜 우냐? 그 천사를 동산직이라고 착각하죠. 그러니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지금 마리아는 그에게 나타난 예수도 동산직인 줄 알고 있어요. 왜? 여전히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기반 위에서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서 계셔도, 말을 걸, 그분이 계셔도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일상에 주님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아세요? 그러나 우리 삶 한가운데 오시는 주님 보십니까? 우리 삶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도 우린 그분이 주님인지 알지 못해. 16절에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하시거늘 부르시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이제 믿음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여?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 라보니어라니, 이 말이 부활의 주님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17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여러분 이게 난해 구절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후 문맥과 상황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육체라는 걸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만지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만지지 말라는 의미는 내가 부활체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지금 무덤에서 또 계속 뭐하고 있죠? 울고 있잖아. 울고 있는데 주님이 살아있어, 발견했어. 그럼 어떡할까? 더 울겠지. 예? 붙들고 울겠죠. 그러니까 너 나 붙들고 울지 말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나 아버지께 올라가 그 소식 전해야 돼. 부활의 증인대라고 사명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로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더 이상 울면 안 되고요, 기쁨으로 바뀌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절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지금 마리아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눈이 열려요. 예수가 부활의 주님인 것이 보이고 깨달아진다는 거죠. 주님이 마리아야 하는 그 순간 마리아에게 부활신앙이 임하고 마리아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임한 마리아에게 붙잡지 마라, 나 붙들고 울고 있지 마, 내 부활의 소식을 네가 증거해, 사명을 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씨가 그 순간 제 눈이 열리고요, 믿어지지 않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져요.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매일 울고 다니는데 너 울고 있지 말고 너 할 일 해야지, 부활의 증인 되는 것, 그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삶이 바뀌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귀신 들려서 고통하고 창기로 바닥을 살던 인생인데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지금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있어요. 열두 제자도 아닌 이 여인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주신단 말이야. 마리아야.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예수님 죽은 것 같고 예수님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해도 바뀌는 거 없고 여전히 나는 수고와 고통스럽고 답답한 인생일지라도 그분 사랑해서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고 삶을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은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 복된 자리로 바뀌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열심이 너무 특심이라 다메섹까지 가서 그 믿는 자들이 흩어져 도망가는 자들까지 쫓아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렇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그리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사건이 그에게 구원으로 임했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죠. 그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눈이 멀었는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주시거든요. 그 사명이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을 구원한 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건 이방 구원이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은 이 하나님의 비전, 자기의 소명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며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여러 번 막혀서 못 갔다는 거예요. 난 이네들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그 이유가 뭐예요? 14절에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비친 자라. 아니 한 번 가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무슨 빚을 져요? 여기서 돈을 받았어요. 선교비를 받았어요. 바울은 아무에게도 받지 않았어요. 오직 빌립보 교회 한 교회에게만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빚을 져요? 이게 바울의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바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왜요?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에도 있었어. 다메섹까지 와서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기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어. 자기는 죽어 마땅해. 지옥과 마땅해. 그런데 내가 왜 구원 받았지? 왜 주님이 사오라 사오라 너 왜 나 핍박하냐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만나주셨지?
아나니아를 통해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이방과 임금들을 이스라엘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 그렇구나. 저들이 없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저들에게 내가 구원의 빚을 졌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 빚 갚기 위해서 그 모진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며 선교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가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며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첫 설교를 하죠. 그리고 두 안식일 동안 그곳에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핍박을 당해서 이고니온으로 이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다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러니까 별 그게 없는 것 같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요 200km가 넘어요. 하루에 30km씩 걷는다 하면 꼬박 일주일을 걸어야 가는 곳이에요. 야,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바울이 넘어왔던 그 티로스 산맥을 보면요, 도대체 저 길을 어떻게 넘어왔지? 저걸 어떻게 넘어올까? 빚진 자로 빚 갚는 마음으로 그 인생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누구에게 빚졌는데 안 갚아도 돼. 그러면 복음이잖아. 그거보다도 행복한 게 없죠. 근데 바울은요, 빚 갚기 위해서 그 모진 수고와 고통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거기 와 있는 분들에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난 빚 갚으러 온 거라고. 저는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그 이야기 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그들이 없었다면 난 지금 사역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선교 왜 가요? 선교 왜 가세요? 안 가본 나라 또 가보고, 가는 나라 숫자 늘리러? 아니잖아요. 우리 선교 왜 가요? 업종 만들려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선교 왜 가요? 내가 막달라 마리아 같이 정말 쓸모없는 인생인데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집으로 돌아가면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부활의 증거를 듣는 사람밖에 못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갖고 선교한다면요, 우리가 그들 앞에 잘난 척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잘나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더 가져서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빚진 자가 빚 갚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붙들고 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복음의 증인되고 부활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정말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 모두가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의 증인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게 주시옵소서. 선교제에 나가 수고하며 또 사역하는 모든 아버지의 종들,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붙들어주시고, 그 사랑의 시간들이
주님을 복되게 하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는 주의 영광스러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없는 은혜 내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찾고 주님 바라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때에 내가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문제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그 문제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 주님 때문에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치 하나님, 손을 얹은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손을 얹을 수 없는 곳곳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죽었던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모든 공로로 우리를 이미 치유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손을 얹은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또 누워서 고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사역에 또 앞장서서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주님 또 TD 사역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의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팀 멤버들 또 우리 단계 성계 팀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아버지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사랑에서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하실 분들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모든 MUGL TD 14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팀멤버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오늘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한글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은서 간사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여의주 선교사님 최 희정 선교사님 탄자니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또 사역이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